경찰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두 명의 초등학생. 밖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화단 수풀에서 경찰이 발견한 건 넘어져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어르신의 몸통이라든지 얼굴 부분은 아예 풀숲으로 처박혀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남성은 땀을 흘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돼 119에 신고하고 얼음과 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40여 분 뒤 정신을 차린 남성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쯤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기온은 35도가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빨리 발견한 덕분에 남성은 제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스레 지켜보던 아이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서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무 기특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신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고의 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일을 했다는 아이들. 경찰은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 아이들의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